일단 죄송해요. 제가 잠을 못 이겼어요. 원래는 잠을 이기는데 잠을 못 이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예, 일단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뭐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족 같았잖아요. 이 새끼 바이크 타더니. 예. 다들 할 말 하안이잖아요. 예. 천안문 당할까봐. 솔직히 맞잖아요. 예. 솔직히 칩시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예. 피곤할 때는 쳐 자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뭔가 나가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코트야. 늦게라도 켜준 거 고마워요. 예. 짜증났었죠? 저녁밖에 방송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 일이래? 이러고 카페 보시고 나서 그 천달인가 걔가 쓴 글 보고 뭔 일이래? 이러고 예 뭐요? 이러고 계셨던 분들이 은근히 또 계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예 랄프가 깨어났었어요. 랄프가 깨어났었는데 제가 때리기 빠졌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갖고 랄프가 때렸어요. 때렸는데 아파 해가지고 아프다고요? 하더니 그러고 나서 기억이 끊겼어. 근데 랄프가 공지를 저렇게 썼더라고. 예, 아프다고 몸이 안 좋다고. 예, 근데 그건 일단 랄프의 관점인 거고 그냥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렇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바이크를 타서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한 상황에서 바이크를 탔던 게 문제인 거죠. 예, 말은 바로 합시다. 예. 바이크를 타서 피곤함이 아니라 피곤한 상태에서 바이크를 탔기 때문에 더 피곤해졌던 거죠. 예. 그래서 멀리라도 갔으면 아싸리 뭐라도 잡혔을 텐데 장시간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시청자분들이랑 아침에 오전에 우리 어디 갈까 막 이렇게 정하고다가 결국은 강화도로 갔어요. 강화도는 뭐 100km도 안 되는 곳이고 42k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왕복 100km도 안 탔어요. 그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왕복 100km도 타지 않고 평균 키로수가 왕복 4,500km는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100km도 타지 않고 오늘 이렇게 피곤해서 뻗었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누적 데미지가 좀 있었다. 예. 누적 데미지가 좀 있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집에서 나갔으면 안 됐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니까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상 나가니까 씨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졸리지? 이게 되더라고요. 눈은 왜 이렇게 뻑뻑하지?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뭐 밥 먹자마자 그냥 식곤증 오고 막 그래가지고 오전에 그 생선구이집 갔다가 예 가서 생선 야무지게 먹고 그러고 저거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바이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 그냥 그거죠. 제가 좀 현명하지 못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죠. 잘못은 인정할 줄 아는 남자 멋있습니다. 예,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고. 근데 코트야. 내가 잘못을. 예, 늦게라도 켰으니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잘못했고요. 그 내가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스스로 깨닫는 데 있어서 뒤에서 그렇죠. 아주 잘 알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랄프 씨. 그게 아니라. 예, 화가 납니다. 아, 그럼요. 알겠어요. 예, 봐드릴게요. 예. 마지막 제 자존심이고요. 예. 코트야.
요즘 보여준 방송에 시간이 있어서 시청자들도 이해하지 싶은데 형이 지금이라도 방송팀 내 시청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해. 아,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일단 일어나서 카페를 봤죠. 뭐 아시겠지만은 진짜 카페랑 풀영상밖에 안 봐요. 저는 인터넷 반경 활동이 그거밖에 안 돼. 진짜. 그래가지고 카페를 봤는데 예, 좀 댓글이 많이 달려 있고 예, 천달이라는 친구가 이제 뭐 글을 썼더라고요. 예. 코트야. 난 솔직히 감동한 우리 생각해서 켜준 게. 이제 그것도 있지만 어. 천달이 지금 들어왔나? 채팅 한번 쳐봐라. 어. 글 지우셨네요. 천달이 있어? 채팅 한번 쳐봐. 몇 대가 풍선 충전 중이라는데요? 아 진짜?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뭘 또 풍선을 쏘냐? 아니 그. 코트야. 맥을 안 맞으니 오히려 어색한 코트씨. 뭐라고 썼냐면은 그냥 뭐 당연히 아이고 바이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어 아까 보니까는 숙소 가가지고 술 먹고 싶다 그랬는데 갑자기 아프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뭐 그렇게 썼지. 그래서 이제 보는데 뭐 충분히 천달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 아니 바이크 때문이라고 안 그랬어요. 바이크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어, 그 뭐냐면은 이제 그거지. 천달 입장은 그 내가 할 말이 없는 거는 내가 내 입장에서 아예 할 말이 없는 거는 전만은 후원을 했기 때문이야. 전만은 방송에 기여도가 있어. 어저껜가 또 엊그저껜가 막 500개인가 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 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코트 에프사이 담임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말은 무조건 듣는 게 맞고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게 그런 피드백들이 오면은 그것이 확실한 어떤 그 팬카페 순기능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팬들이 막 눈치 보는 상황보다는 어 할 말은 하되 예의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지. 예전에 너무 말을 막 한 명이 탁 던져 그러면 그거 더 세게 던져 데미지를 계속 올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뭐 폭군처럼 예, 광기에 젖어가지고 집단 광기 현상이 나왔었던 거지. 물론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겠냐마는 어 그냥 그런 거지. 예. 근데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 좀 체력 분배를 좀 잘 할게요 앞으로.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극피라서 너무 즉흥적이라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럼 예의 있게 할 말 있으면 글 써도 되나? 네, 당연하죠. 아, 예의 있게 할 말 있으면 충분히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 어, 일단 난 빡치니까. 일단 난 빡치면은 상대방에 대한 뭐 예의고 나발이고 그런 거 알 바 없는 거지, 솔직히.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냥 그런 거 구분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예의 못 지킨 건 미안하지만 민심 좀 들어주세요. 아 그럼 오늘 켰어야 맞는 거지. 오늘 뭐 저 2시에 켰으니까 3시간 더 잤어. 근데 뭐 다른 짓 하지도 않았고 그냥 집에 오자마자 그 바로 잤어. 어 바로 자고 그러고 이제 랄프가 깨울 때 못 일어나고 그러고 더 자버린 거야. 좀 푹 잤어요. 커피 있나요?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일을 안 만들려면은 이제 알았어. 언제 어디서든지 커피를 마셔야 돼. 더 많은 커피가 나를 방송으로 인도할 것이야.
성실함 이꼬르 커피야. 내가 요즘 커피를 많이 안 마셨거든. 왜냐? 어제도 커피 한 잔밖에 안 마셨어. 그러니까는 평소에 들어오던 카페인 양이 적잖아. 이게 맞지. 코트야. 그래도 정영이 미안하다면 뭐 먹을 때마다 눈 모아주는 건 어때? 개소리 하지 말고. 자, 방지 바꾸고. 예. 제가 죄송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늦게 켰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뽑기도 추가해놨거든요. 그럼 나옵니다. 룰렛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좀 커피를 많이 마셔야겠다. 커피 양이 줄어버렸어. 생각해보니까. 맞아. 근데 확실히 쏘는 사람이 확실하게 아프리카 닉네임이랑 카페 닉네임이랑 동일시 해놓고 쏘는 사람이 뭐 방송에 대해서 야 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 할 말 없는 거지. 맞아. 코트야. 한마디만 할게요. 이중국 매미 같은 똥꾸녕이나 셀룰라이트 드륵드륵 겁는 면아 제발 나가 뒤지세요.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어요. 니마. 존노 재미예요. 와, 천다리가. 오래 봤는데 안타까워서 그렇다. 민심 얻으려고 하면 날아가고 또 열심히 하면 또 날아가고. 몇 년째 노. 맞아. 맞아. 피곤해서 켰어야 돼. 켜서 피곤해야 돼. 그렇지. 켜서 하품 쩍쩍 해야 돼. 맞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천다리도 500개를. 아니, 미안, 저기,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모르고 저 새끼 거, 아, 천다리가 전에 쌌던 뭐 똥구멍 쩍쩍 뭐 그런 어쩐 새끼 있잖아. 저 새끼 쓴 거 넘기려고 하는데 스킵하려고 하는데 스킵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스킵 기능이 없나 보다, OBS는? 그거는 이제 하려면 사고 작용이 있죠. 그걸 눌러야 돼요. 여기 좀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전자념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스 목록 에서. 아, 점막과 끌려다가 새로 고치면 소스 새로 고치면 되는데. 별풍선 요거 누르고 여기 사고 작용이 있거든요. 딱 누르면 뜬단 말이에요. 여기다 클릭해주면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뛰어야 되는구나. 예. 가벼운 대신 전자녀 되는지 한 번만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자녀가 되는지 한 번만 테스트를 좀 부탁을. 다시. 네. 이걸 딱 클릭하면 넘어. 아, 야, 너무 편한데? 야, 이거 앞으로 뛰어나, 랄프야. 개좋네. 야, OBS 진짜 잘 만들었다. 우리 근데 엑세스플릭 결제해놓은 건 어떡하냐? 그거 1년에 9,900원인데요. 그래, 이젠 결제, 그 자동 결제 넣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그 쿠폰 사가지고. 아, 쿠폰으로 했어? 예. 그래, 좋다. 쌈면을 필게요. 아, 그리고 나 숙소에 있는데 글마한테 전화 왔어요, 여러분들. 재은이 어제 그 토크온에서 만났던 여자애. 예. 진짜 올 건가 봐. 리얼로 올 건가 봐. 내일 오기로 했죠. 난 연락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네. 일요일 10시까지 온다던데.
응, 사진 보여주네. 아이, 뭘 꼬셔. 야, 23살짜리 어떻게 꼬시냐. 14살 차이야, 임마. 14살 차이인데 어떻게 꼬셔. 에바지. 10에바지. 어? 은근히 열려있네, 콧박이들. 나는 30대 만나야 되는 거 아님? 20대 후반에서? 28에서? 거의 10살, 그니까 10살 정도가 딱 그거 아니야? 맥시멈 아니야? 나 20대 초반 만나도 된다고? 리얼로?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존나 음흉하게 볼 듯? 그게 사랑이건 뭐건 사람들은 알 바 없어.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나면은 나를 개새끼로 볼 거야. 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사람들이 날 좋게 안 볼 듯? 어. 그리고 뭐 난 근데 사실 이제 누굴 만나더라도 절대적으로 비밀로 하고 만날 거야. 어. 코트야. 여친이 친구가 치마를 입었길래 담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육띠지게 먹었습니다. 어... 그지. 근데 그건 알바노야. 쳐봐. 코트야. 어. 엔드비닐? 섭섭하노. 힝. 무릎 담요 갖다 준 거는 여친 입장에서 알바노지. 그러니까 친구가 짧은 치마를 입었건 빤스를 입고 돌아다니건 내 남차 친구가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알바노야. 어. 그러면 안 돼. 어. 고형 이제 이런 상황 없을 거라 약속. 어, 약속할게. 진짜 약속. 약속할게. 천달이 고마워. 근데 뭐 꼭 너 때문에 킨 건 아니야. 어? 꼭 너 때문에 킨 건 아니야. 원래 키려고 했었어. 닥치세요. 닥칠게. 그래, 변수가 있고 내가 진짜 아프면은 병원에서, 그러니까 FM대로 가야 돼. 병원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진 찍고 진단서 해가지고 내가 무슨 약을 처방받았고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에 대해서 찍어서 올려야 돼. 그게 이제 정확한 거야. 어, 맞잖아. 맞는데 이제 근데 아니,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되게 막 푸념 늘어났어. 와 씨발 이렇게 꼭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현타 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 왜냐면은 사실 내가 너무 시청자한테 구라를 많이 쳐갖고 어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팬들일수록 내가 아프건 말건 약간 그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 어. 야, 그리고 어제 랄프야. 네. 내가 안 그래도 코트야. 회사 하루 빠지려고 진단서 3만 원 주고 뽑은 거 생각나네. 근데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코트야. 사귀면 왜 비밀로 해요? 농담이지? 랄프야. 네. 어제 약발방 초반에 많이 잡은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막 미친놈처럼 막 이렇게 화내고 네. 막 유사 패드립 치고 그랬던 거 네. 그걸 잘라줬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그걸 안 자르니까
악플이 상당하더라. 걔네들 다 밀어버렸지 뭐야. 잘하셨어요. 뭘 잘해. 잘하셨어요. 뭘 잘해. 그렇게 하면 이제 댓글 달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저기 한 거죠. 아니 새로 만든 어제 약발방 1번 파일 있잖아. 예예. 첫 번째 거. 그거 풀 영상 올렸으면 안 됐어요. 근데 어째서 첫 번째 게 노딱이 안 걸리고 뒤에 게 노딱이 걸렸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뭐 어찌됐건. 어찌됐건 말이야. 네. 근데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형이 먼저 시작 안 했잖아요. 근데 방송 아니 근데 또 유튜브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유순하게 잘 넘기고 이렇게 하더니 빡쳐갖고 그냥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만 쌍욕하던데 이 새끼 쓰레기네 이거. 어우 추해. 전방에서 빡쳐갖고 다음 방에 가갖고 막 욕하고 저지랄하는 거 존나 아깝네. 물론 그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지배적이었어. 그 의견이. 그래서 걔네들 싹 다 밀어버렸지 뭐야. 아주 잘했어. 그 밀어버렸지 뭐야. 그냥 그런 건 아예 잘라버려.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뭔가 까먹었던 거 뭔가. 그래서 랄프랑 같이 바이크 방송 준비하면서 채팅창 채팅창이래. 엘베 안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야 오늘 잘라야 될 게 이거랑 번호 유출된 거랑 뭔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때 생각을 못했던 거지.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 했는데 이거 굉장히 또 이제 올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근데 나한테 불리한 건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코트야. 랄프야. 예. 태훈이 형이 매일매일 잘 해주니까 매니저가 만만해 보이냐? 나가 뒤지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뭐 저 앞으로 연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비밀로 할 거냐는 얘기가 맞냐 사실이냐 그랬는데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개로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을까 대체? 공개로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봐. 진짜. 공개연애는 독이야. 아, 뭘 야옹이를 만나. 나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사실 난 문신 많이 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멋있네. 야, 상녀자네 이거. 막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을 하지. 이게 여자로 봤을 때는. 난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아, 월요일 정모하기로 한 건가요? 네, 정모하기로 했고요. 랄프야. 네. 그 존윅 4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네. 잠깐만 여러분들. 안 그래도 그 리나 걔가 저기 월차 썼다고 하더라고. 바로 할게요 지금? 아니 있어봐. 예. 현황 볼 수 있나? 자석 현황? 그거 어디처럼 로그인해서 볼 수 있어. 일단 로그인 해볼게. 네이버에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야? 네이버에서 내가 전에 봤었던 거 같은데. 되게 쉽지 보이. 여기 서초구 돼 있는 거를 요거로 인천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서구 쉽지 보이. 처음에 두 번째 있는데 네 그거죠. 아, 얘 CGV로 들어가게 돼 있구나. 경험에 들어가지네. 선택 로그인 돼 있나? 자, 해드릴게요. 로그인 점. 아니 뭐지?
네, 그렇게 보고. 어, 이것도 다 취소했네. 그래 그래, 뒷자리에서 니들이 나를 가늠할 수 없도록 12번 13번 자리 예매 좀 해줘. 예. 어, 12번 13번 자리. 13번은 저기 내 자리고 12번은 저 리나 자리야. 14번에 앉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천에. 14번까지 예매. 아 이건 내가 때릴게. 네. 아 이건 내가 때릴게. 어. 14번에 제가 마네킹 할 거라고. 거긴 내가 때릴게. 아니 어제 내가 예매를 취소했던 이유가 H열을 내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H 뒤에 앉은 애들이 있다는 게 뭔가 내 뒤에서 내가 영화 보는 거를 지켜본다는 게 좀 약간 어 이렇게 보통 이제 스크린이 있으면 스크린 보다가 이렇게 쓱 볼 거 아니야. 둘이 뭐 하나 이렇게 볼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약간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어 예매 안 할 거야 니들끼리 봐 이러고 그냥 말았지. 다 예매 취소했네. 예매 좀 해줘 랄프야. 네. 어. 안 켜는 것보다 늦게라도 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아유 괜히 죄송하네요 제가.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좀 체력 분배 잘하고 커피를 더 많이 마실게요. 뭔가 맞다. 바로 입을 뒤집어 쓰고 봐줄게. 세능이 어서와. 앞으로는 좀 많은 양의 커피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화 왔어. 뭐야 이거? 이거 그... 아 이거 저걸로 아 결제. 그니까 안녕하세요 행님. 오늘 시청료 미리 드립니다. 아 우리 또 애저태용이 또 100개를 나이도 요거를 형 카톡을 보내놓을 테니까 요걸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천달아 나 이런 얘기 해도 될까? 그만해라.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어. 그만 넘어가. 어. 그거 좀 그만해라. 어. 네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니까.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만해. 네. 사람이 어떻게 사는 대로 사라지 그게 생각한 대로 사라지겠니? 잘 안 될 때도 있잖아. 약간의 좀 인간적인 면모로 조금만 헤아려 주라. 미안하다 형이. 어. 이해 좀 해줘. 미안해.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아 오늘 이제 저녁 11시 방송에는 이제 또 예 성접창단이 있겠습니다. 아 성접창단 딱 하고 이제 일요일날 일요일자 또 코순이 초대석 게스트 방송 한번 싹 갈기고 예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예 장난하는 비응신세기 드시거네. 형님 오늘 경경합니까? 그것도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컨텐츠 경매라는 게 이게 뭔가 RTF4라든지 다른 것들은 너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고 자꾸 약발방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이게 재밌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풀영상으로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메뉴에다 넣어놔야 구미가 당길 것 같아. 그치?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RTF4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어, 게임 방송 오랜만에 조금 해봐야지. 오늘 오는 거 확실한 거임? 런치는 어떡함? 오늘 오는 거 확실해. 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 내일이지 내일. 내일. 어 이거 일요일 저녁 10시까지 오기로 했어. 어.
뽑기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뽑기? 예. 아, 뽑기 말이죠. 앙기모 딱따구리. 뽑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룰렛 버튼 누르면 됩니다. 뭘 준비해 있어요? 코트야. 뽑기는 안 하기로 한 건가요? 하기로 한 거죠. 이거 뭐 누른 다음에 상호작용 눌러야 돼요. 어. 그게 아니라 얘는 치워놓고요. 요걸 눌러보세요. 누른 다음, 아니 왼쪽 클릭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여기 있어요. 캠화면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그쵸 됐다 방금. 이걸 누르세요 그냥. 이걸 눌러요. 네, 상호작용. 여기 들어가서 이것도 끌고 오세요. 어. 이게 하나씩밖에 못 띄워놓거든요. 아 진짜.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 그래서 엑스플리스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이 작아졌는디? 네? 아 100개로 해야 되는구나. 네 100개 100개 100개에 3개 이러면 딱 칸에 맞게 들어갑니다. 100개잖아요 임종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키워도 돼요. 얘는 키워도 돼요. 어 얘는 키워도.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뽑으면 안 되나? 원하는 번호로 뽑게 해야 되나? 딜레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순서대로 뽑는 거 어때? 전단열을 쏠 때 거기다가 이제 번호를 말해서 쏴야죠. 왜냐면 이제 저희 어릴 때 그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요거 오잖아요 많이. 그때도 이제 번호 원하는 거 해가지고 당첨되는 그런 맛이 있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어. 림럼님도 진짜 어떻게 보면 출석률이 진짜 좋으신데 저희 광주 갔을 때 한번 뵀었죠. 그 미모의 여성분 아니에요? 약간 행운이는 2번이요. 행운이는 2번. 에! 이렇게 되었네 행운아. 자, 뽑기판을 제가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좀 했습니다. 예, 컨텐츠 경매만으로는 제가 하루에 만 개 채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뽑기판을 도입을 했는데요. 뽑기 개당은 이제 101개로 돼 있고요. 5개가 당첨이 된다 그러면은 식대나 야킹이나 24시간 방송이나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좀 너무 작은가? 보이지 않음? 모바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아? 잘 보여. 모바일로 볼게요. 잘 보일 거예요. 코트야. 성나 김인호와 10대 못 참지. 네. 이럴 때는 그냥 저기를 좀 빼놓자. 그 저 이거 뽑기 할 때는 배너를 잠깐 빼놓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형이 야킹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유튜브가 또 나오고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사주시는 게. 야킹을 한다고 치면은 와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야킹을 한다고 치면은 가가지고 나 엄삼룡 야킹하는 거 본 적 있었는데 글만 성공한 적 있음? 신우는 18번이요. 18번. 101개 이거 효과 추가 해볼게요. 제가 안 헷갈리죠. 코트야. 네가 무슨 야킹이야?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짠치기 짠치기 너 어제부터 말 족같이 싸가지없게 하던데 왜 너는 그 무수히 많은 블랙의 파도에 너는 휩쓸려 나가지 않은 거지? 어떻게 살아남았니 너? 나 궁금하다. 너 어떻게 살아남았어? 아니 코트야 나 요즘 블랙 많이 하거든. 짠치기 주바라마 제껴지게 하지 마라. 응? 나 요즘 블랙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니 너? 너 대단하다. 어? 블랙의 파도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잠수하는 거야? 오늘 내일 하는 편이야? 아 그래 살아남길 바래.
그러니까 방관리의 이제 그 저 룰은 내가 골 받거나 골 받지 않거나야. 나를 골 받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블랙이야. 응. 한 번뿐인 인생 오늘 내일 해야지. 너 나름대로 또 철학이 있구나. 좋아. 그러니까 이 저 뭐야 그 야킹을 한다고 치면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가가지고 모바일 이제 방송하다가 아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저 어떻게 두 분 어떻게 나오셨나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인터넷 방송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저만 찍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두 분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아 네 수고하십시오. 존나 민망한 것 같은데? 다섯 개가 되는 게 누적 당첨이야 아님 한 번에 다섯 개인 거예요? 누적. 어 누적이죠. 네 누적으로 해야 되죠. 예. 네. 코트야 안녕하세요 청나 김인호인데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코트님 연차 쓰고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정보 좀 주세요.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이고요 9시 30분 영화입니다. 제 옆자리 앉으실래요? 제가 예매해드릴까요? 몇 살이세요? 진우 한 번 더 77번이요. 네 좋습니다. 77번 간다. 77번 에 엄마 아이디예요? 아 고추예요? 어 알아서 오세요. 뭘 물어보시나? 조카께. 그럼 물어보시나? 알아서 하세요. 한 판당 세 개가 있는 거죠. 한 판당 세 개 있는 거예요. 한 판당 세 개. 행운이는 88번이요. 어우, 행운이 제대로 뽑으려고 그러네. 행운이 88번 간다. 에! 아쉽다. 너무 아쉽다. 형들. 행운아. 계속 좀 그만하고. 행운아. 형이 봤을 때 형이 봤을 땐 41번부터 50번 사이에 있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찍지 말고 한 줄을 찍어. 그게 방법이야. 짠치기님 들어가세요. 알프야, 나 이거 날개를 좀 낮춰주든가. 나한테 직방으로 너무 춥다. 이거 에어컨이 그냥 저기가 없네. 중간이 없네. 제일 낮춰주고. 자자자자 여기. 낮춘다고요? 온도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거 파워를. 아 파워. 좀 중간이요. 그럼 신우는 50번이요. 50번? 또 안 나와. 50번이네. 펜가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노예 취급하네. 네가 해 병신아 이러는데. 맞지야. 넌 하다못해 너가 알바를 해서 편의점에 가갖고 어? 점장님이 아 이제 뭐해 재고정리 좀 해 어 뒤에 재고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씨발 또 너의 취급이네 아이 족같네 하면서 그냥 보내요. 보내면 돼요. 그럴 거야? 아니 근데 랄프야 예? 이렇게 뭔가 예. 저런 전자녀를 쓰는 애들이 있으면 네. 너가 나서서 좀 얘기를 해줘야 돼. 네가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제가요? 어. 꾸짖으세요.
너가 얘기를 해줘야 돼. 아이 좀 그거 좀 개소리 좀 하지 말고 꺼져. 내가 무일푼으로 일합니까? 아이고 씨발 정말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나는 29번. 고추님께서 29번. 에! 오! 하나. 고추님. 야, 100개 중에 3개 있는 건데 그걸 하나를 뽑네. 야. 제가 이제 메모 해 놓을게요. 원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세요, 고추님. 아마 가지고 계실 걸요, 표. 그걸 앞에 부금 좀 해 주면 안 돼? 또또또또또또또 야삐 그걸로. 그걸로 할까요? 어. 뭘 원해? 장사 망했다. 그러네. 그러네. 고추님 말씀해 주세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천달아, 너 아싸리 그냥 뽑기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어. 그냥 풍선 박는 것보다는 뭔가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이런 게 훨씬 더 낫긴 하다. 랄프야 반 다시 짜라 그 눈빛. 원하는 거 있어요? 판짓은 이제 판을 찢는다. 만 개를 쏘면서 세 개를 그냥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판이 리셋이 됐을 때 이것도 판짓 2만 개 딱 싸버려가지고 6개를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5개 당첨이니까 이 중에서 식대 약킹 24시간 중에 하나 고르고 하나가 더 남는 거지. 그 다음에 방셀까지 가져가는 거지. 존나 혜자야. 쓰이배자. 에, 쓰이배자지 쓰이배자. 지금 이렇게 한 개가 당첨된 상태에서 판짓을 하면 두 개밖에 못 가져가죠. 그렇지. 그렇지. 옆에 판짓에다가 네. 세 개라고 돼 있잖아. 네. 세 개 당첨. 세개 싹쓸이라 그래. 싹쓸이가 낫겠다. 싹쓸이가 조금 더좀 뭔가 가독성이 좋다. 코트야. 명색이 판찌진데 할인 좀더 해줘야 찍지 않겠음? 9,500개로 가자. 닉네임이 근데 응안 싸네. 응 쏘지 마. 싹쓸이야. 싹쓸이. 싹쓸이야. 쓸. 이거 도박성이네요 형들. 아 이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바신우는 69번. 신우는 참 똥손이네. 근데 대한민국 넘버원 BJ 코트님이 뽑게 하는 건 좀 짜신다. 천달아, 너 약간 나를 너무 이상하게 좀 너무 높게 본다. 그러니까 낮게 볼 필요도 없지만 네가 높게 봐주는 건 고마운데 너의 그 네가 생각하는 코트라는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위상이 그 지금 최근에 흐르고 있는 인방의 판도가 거 안에서 그 넓은 인방 풀 안에서 나는 아프리카라는 곳에. 74 이렇게 번호 말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너의 그거에 맞추면은 내가 되게 그럴 것 같아. 천달아 이렇게 생각을 해줘. 너가 봤을 때 이제 내가 방송 능력이 진짜 그 어떤 BJ보다도 뛰어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또 인방 판도를 또 네가 알아야 돼. 코트야. 내가 다리 천달아 그만 짜쳐라잉. 내가 13년 했잖아.
난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거야. 내가 방송 시작했을 때 시그춤 하신대요, 코치님. 아, 보치, 오케이, 코치님. 시그춤, 시그춤 고르시면 돼요. 시그춤 고르시면 돼요.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베이너. 시그춤 보시면 이제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토카토카 하신대요. 토카토카? 네. 슬리퍼 좀 갖다줘. 아랫집에서 그거 될 것 같아. 내가 뛸 때 엄청 방이 울리나봐. 나는 몰랐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저도 느껴져요. 그니까 우리도 몸몸 실내화를 사야 되는 건가. 잘 드릴게요. 잘 나오네요. 그냥 이대로 지나갈게요. Let's go. 잘하지 않냐 이제? 잘해요. 마인드 그 자체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코트야. 안녕하세요. 주차 요원 윤태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원가가 700개라고?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멈춰주세요. 다섯 번째인데. 47번. 이번만큼은 47번이요. 신우야, 내가 말했지. 너가 지금까지 쏜 게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줄을 공략하라고. 한 줄을. 그게 맞아. 지금부터 계속 한 줄을 공략해. 신우 씨는 참 운이 없는 것 같다. 근데 29번 한 번에 뽑은 거 대단한데. 이따 먹방 좀 할까? 미리 시켜놓는 거 어떤? 메뉴는 뭘로 할까요? 맥도날드 먹고 싶네. 아니야. 혹시 컨텐츠 하다가 뽑기 가능? 컨텐츠 하다 뽑기 하는 건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보통 소통을 할 때 그냥 소통하는 것보다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게 더 낫잖아. 그 내가 계속 아 여러분. 야, 아무튼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 코트야. 하긴. 메뉴를 내가 고를게. 간만에 진짜 녹진한 떡볶이 한번 자시고 싶은데. 순대는 내장 위주로만. 떡볶이 몸에 안 좋은 거 사실인데. 아이고. 아 형님. 아 형님 왜 자꾸 제 말을 고쾌하십니까? 75번. 그렇다면은 이거 형님 글씨를 너무 확대해서 약간 흐릿하거든요?
제가 크기를 키워드릴게요. 크기를 키우면 조금 더 괜찮을 거야. 코트야, 넌 내가 짠 판에 들어와 버렸어. 이거 잘린 거 좀. 아, 내가 할게. 알튼으로 가는 거 아니? 맞아. 거기서 알튼.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 밥을 좀 돈가스집 지금 열었는데 맛있을까? 어딘가요? 비빔 두돈가스라고 하는 곳인데. 두돈가스 체인점이긴 한데. 아, 요리하는 곰탱이 이분이 하는 거네. 형, 저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76. 네. 아, 방금 내가 한 표정이 철구 같았어? 진짜? 의도한 거 아닌데. 리뷰는 괜찮네요. 거기다 시켜라. 파스타랑 돈가스. 78 앵하는 거 열받네. 아. 뭐가 인상적 부르신다는 거야? 그 돈가스랑 저거랑 시켰어요. 돈가스는 종류가 혹시 있냐? 고를 수 있어? 잠깐만요. 로고 있나 보시. 요리 없는 곰탱이 그 양반이 야무지더라. 그때 그 내가 맛있다고 극찬했던 그 치킨집 있잖아. 네. 거기 사업자가 또 요리하는 곰탱이 그 양반이. 아, 같이 하나 보네요, 뭐라. 이거 저거 다 하는데 잘하네. 코트야. 돈가스 인사 이빠이 된다 형. 그러니까 인사 이빠이 되네. 돈가스 종류는 따로 없고 형 파스타랑 세트로 드신다 그랬잖아요. 파스타랑 돈가스랑 잘 어울리는 게 쫄면일까 파스타일까 여러분들? 비빔 쫄면, 로제 파스타, 크림 파스타, 미트 파스타, 육류까지 있어요. 79한 줄만 노려본다. 79번? 코트야. 형들 왜 뽑기 안 해? 나만 중독된 거야? 왜 뽑기 영업해? 신우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쫄면이 많은데요? 쫄면이 많아? 쫄면이라 난 쫄면 맛없더라. 그 존나 첫날 초장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파스타 돌릴까요 다시? 근데 요리하는 곰탱이 그분께서 하시는 파스타가 내가 봤을 때는 제품을 하는 것 같은데. 고치가 72번 아까 한번 뽑았죠. 고치는 한 번에 29번을 뽑아가지고 당첨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뽑는 72번 과연 이번에도 행운이 따를 것인가? 뽀록이었다는 얘기죠. 그 제품 갖다가 하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네. 닭강정 먹어볼까? 닭강정이랑 새우 강정 요거 괜찮아 보이네. 새우를 강정으로 먹는다. 10개씩 쏘는 게 맛있는 거야. 야 바꾸자 랄프야. 아, 그 천년 거기야? 천년 닭강정 N 새우 강정 떡볶이가 떡볶이도 준다고? 강정 떡볶이 세트. 그렇다면 12번으로 세 개 다 주는 거 없어? 새우 강정, 닭 강정, 떡볶이. 천년 닭 강정 프랜차이즈야? 네. 맛있을 것 같네. 시켜보자 한번.
그럼 거기다 밥 먹으면 맛있겠다. 야, 사이즈 따로 국물떡볶이 추가해야 되네. 아, 얼만데? 추가하면은 37,000원이요. 어우, 너 배고프냐? 저 밥 먹긴 했어요 아까 형 주무실 때. 너가 좀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엄청 남길 것 같은데. 아니, 먹어드릴게요. 오케이, 시켜. Let's get it. 맛을 고를 수 있거든요. 닭강정 맛은 다섯 개가 있어요. 달콤, 매콤, 간장, 카레, 프라이드. 카레. 55번 가자이. 55번. 오, 왠지 이거 맞을 것 같아. 55번 왠지 될 것 같아. 간다. 52번. 치마 내전도 여기 누구려고 해요. 55. 22번. 에. 22. 22. 에. 안 되네. 내가 봤을 때 30번 때 있을 것 같다. 카레는 해바라는데요? 어? 카레가 왜? 채팅창에 올라오길래 그냥 카레로 할게요. 단짠으로 해. 단짠. 카레하고 단짠해. 단짠. 단짠이요? 어, 단짠해. 달콤 닭강정 추천이라고 되어있던데요. 새우강정은 뭘로 할까요? 얘는 카레로 할까요? 새우강정은 매콤. 얘는 매콤. 매콤 플러스 단짠 플러스 국물 떡볶이랑. 리뷰 이벤트는 뭐 드실래요? 리뷰 이벤트 뭐 있어요? 눈꽃 감자튀김, 양배추 샐러드, 치즈볼 2개, 감자튀김, 치킨 무 1개, 음료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아까 50원 누가? 치즈볼 2개. 35 진짜 30번데? 에? 55 안 누르고 56을 누르셨어요. 아, 55를 눌렀어야 했는데 56을 눌렀네. 밑장 빼기 하셨네. 에, 오케이, 이건 내 실수니까. 이건 내 실수야. 미안합니다. 여기 안 좋은 리뷰가 몇 개 있어가지고. 안 좋은 리뷰는 뭔데? 살짝 뭐 밀가루 저게 좀 녹아서 왔다, 뭐 새우가 쉬어서 왔다라는 리뷰가 있었는데. 다른데 시키자. 약간 여기는 좀 이거는 식재료에 대한 불만은 에바일 것 같다. 깐풍기 하나 때릴까? 깐풍 전설이라는 곳이 있네. 아, 정샘푸드. 원 플러스 원이어도 꽝이잖아. 아니 뭐 내장국이 아니잖아. 90. 44번? 44번이요. 44 그냥 죽어버려. 44. 44. 에. 어디 있는 거야? 아이, 나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형 말대로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코트야. 한 줄 갈기면 잘 나온다. 날마다 오는 뽑기가 아니에요. 한 줄 갈기면 잘 나온다네, 랄프가. 아르킨 24시 10대를 할 수 있어요. 자자, 다들 만 원만 투자하세요. 랄프, 그럼 다른 데 시키자. 배달 팁 3,000원 이하로. 예. 약간 손해본 느낌이에요, 거기는. 에바지 너무. 야, 배달 팁으로 막 5,000원, 7,000원 한 데는 뭐 거리, 어쩌자는 거야? 거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5,000, 7,000. 맞아 에바야. 뭐 성남 가좌 이런 데서 오는 거야. 낙곱새 이거 좆대네. 낙지랑 낙삼새는 뭐야? 낙지랑 삼겹살이랑 새우랑 준다는 거야? 랄프야. 네. 낙곱새 3-4인분 쭈꾸미 비빔밥 서비스로 주는 여기다 시켜라. 국민인가요? 아니, 해성 낙곱새. 거기다 1,000원까지 쿠폰으로 주네. 리뷰와 버스 야무지네. 1점 하나 있는데 이거 버스 봅니다. 이 사람은 창렬이라서 별점이 1점 준 거네요. 아, 창렬이래? 문제가 없다. 코트야, 저만 믿고 만 원만 투자해 보시죠. 이 정도 면역률 나쁘지 않아요. 형들 시원하게 지갑 열어 보시죠. 지가 손 지가 지금 제대로 못 뽑으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하게 해가지고. 32. 32. 32. 이거인지 될 것 같은데.
42. 42. 평균 벌.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다. 지금 80번, 그러니까 70번대랑 세로랑 가로줄이랑 만나고 있어 지금. 시켜요 여기. 52. 효과. 효과 풀게요. 왜 너무 시끄럽대? 너무 길어가지고. 놔둘까요 그냥? 너무 길어. 네. 오도로 바꿀게요. 코트야. 성나 김인호랑 10대가 쉬운 줄 아세요? 진짜 나랑 식대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 62. 62. 코트야. 형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정도면 확률 나쁘지 않아요. 62 가. 너 그런 전자녀 치는 걸 차라리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뽑는 게 나을 듯. 랄프야 그냥 저기 장미 맨션에 가자. 거기 맞겠다. 아까 지금 우리 방금 시키려고 했던데 그 소 곱창에 대창에 똥 껴 있었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 갑자기 장면, 비위 확산하네. 장면에서 뭐 시킬까요? 어? 뭐 시킬까요? 거기 뭐 메뉴 두 개 정도 하면은 3만원 좀 넘지 않나? 뭐 시키냐면은 닭도리탕이랑. 근데 여기 최근에 좀 리뷰가 안 좋게 달렸네. 장미 멘션이? 여기 네. 집 여긴 믿음의 장미 멘션인데. 아이. 아니야 아니야 됐어 여기 엄청 많이 시키는 사람들. 근데 최근에 난 틀렸어. 난 손이 썩은 똥손이어서 난 죽어야 해. 6개월 전 4개월 전 댓글이 잡내가 심하다고. 아니 무시해도 한두 명이 장미 멘션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닭냄새 지난달이잖아. 그러니까 최근이잖아요. 지난달이면 저희가 시켜 먹은 지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 여기 뭔가 안 맞는 날인가 보네요. 아 왜 이렇게들 음식들을 진짜 저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여러 명이 이래 버리면은. 큰맘 할매 순댓국 가자. 여기 내가 직접 가서 먹었는데 괜찮게 맛있게 잘하더라고. 여기서 뭐 시키냐면은 나는 저 코트야. 형들 73번 가기야. 나 믿어봐. 확률 진짜 좋은 거야. 나만 믿어. 여긴 더 안 좋은데 여기. 아 그래? 아 이거 제대로 음식하는 곳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빨리 음식이라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여긴 이번 주랑 지난 주에요. 존나 얇았네. 뼈해장국 순댓국 식재료 관리가 필요해 보임. 둘 다 비리고 누린내 엄청 심함. 아 사장님들이지 음식들을 제대로 안 하나 보다. 아씨 뭐 어디 뭐 시켜 먹을 데가 없는데 그러면 메뉴를 골라줘. 제가 시킬게. 아니 고르면 네가 최근 리뷰가 어쩌죠 그러잖아. 아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고르는 거죠. 집을 메뉴만 주면은. 그래? 네. 그러면 오리 국빵은 뭐야? 여기가 오리고기 파는데요. 0점이 하나도 없네? 거긴 저 자주 시켜 먹어요. 오리국빵에다 시켜봐 그러면. 야 소시지 두 개를 코트야. 겁나 큰 걸 주네. 형 알찜 어때? 곤이랑 알 낭낭하게 추가해서. 근데 형 오리 안 드시잖아요. 먹을게 그냥 좀 시켜봐. 뭐라도 좀 먹자. 오리 통상 좀 반반할게요 그러면. 아 근데 원래 오리 그거 안 좋아해요. 오리 저는 로스 말고는 오리 로스랑 그 뭐 저 뭐라 그러죠 그거? 오리 백숙? 예. 그거 말고는 다 싫어하는데. 예 왜냐면은 약간 햄 같아 햄. 아 주물럭도 맛있죠. 오리 로스 주물럭 오리 백숙 와 미치지. 이 세 개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 거기다가 닭보다 오리가 더 나아.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훨씬 더 좋아. 오리국빵 존나 맛있대. 청라산 애가 얘기해 주더라고. 이번에도 안 되면 고소할게요. 뽑기제 73. 신우야 포기해라. 신우야 포기해.
뭐가? 아! 73 맞아. 73 방금 얘기했잖아. 맞아요. 잘 눌렀어요. 근데 왜 자꾸 92번이라 하니까. 아, 코트야. 신호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아, 아직도 안 나왔어. 근데 이거를 꼭 오늘 다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계속 채워가면서 하면 되지. 예.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한다 그래갖고 나한테 이 새끼 뭔 씨발 역캠이야? 존나 짜치네. 이 새끼는 방송을 13년 했다는 새끼가 왜 저런 그 뽑기라든지 사행성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93. 에? 왜 하는 거지? 저 새끼는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돈이 좋나? 아니 평소처럼 오프닝 하면서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쌓인 거 봐봐. 91. 쌓인 거 봐봐. 오히려 오프닝 토크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낫지.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뽑히면 뽑히는 대로 뭔가를 내가 해주는 거잖아. 난 진짜 첫 번째로 맞춘 게 너무 영광이야. 유. 그러니까는 이거를 한다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안 봤음. 닥치고 26. 에. 그렇죠.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럼 그럼. 오. 에. 확률 계속 올라간다. 확률 지금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죠? 10. 에. 야 이게 잘 안 되는구나. 하긴 나도 예전에 고깃집 갔을 때 이거 사장님이 서비스 준다고 뭐 이거 뽑으라 그래가지고 뽑아봤는데 안 뽑히더라고. 그거는 60개짜리였는데 7. 오히려 좋아. 보인다. 도박 좋아했네. 에. 아쉽다. 맨 밑에 줄에 막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리국밥 맛있다고 하네. 먹어봐야겠다. 랄프도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까. 고무식한테 당했네. 92. 고무식 아니야? 아니 형님, 예. 이 뽑기는 한 달에 한 번만, 예? 그 재미로 즐기셔야지. 제가 뭐 형님한테 협박했습니까? 예? 92번이요? 92번? 에? 예? 네가 게장이고 간장 게장이고 난 알 바 없고 개놈의 새끼야! 82. 82. 코트야. 한 개 당첨되면 키핑했다가 다음에 모아서 높은 거 같고 당연하지 친절이. 그럼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판에서 내가 두 개인가 뽑았어. 그래가지고 형님 이거 다섯 개 모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 유통기한은 얼마나 해야 되나 랄프야? 당첨권이요? 뭐 없이 하죠 뭐. 유통기한 없이? 그래 유통기한 없이 평생이야. 저 기록을 해놓으니까요. 소멸 시효 같은 거 없어. 평생 가져가는 거야. 아니야 유통기한 필요 없어. 이거 굳이 왜 해. 아 천다리가 너무 아쉽다. 천다리가 차라리 뽑기 켰을 때 딱 1500개 쌓아가지고 15개 야무지게 뽑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 내가 봤을 때 있잖아.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1번부터 81번까지 있어. 1번부터 81번까지 난 보여 지금. 그렇지 않아? 저 한 줄에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있어. 맨 왼쪽 줄 있잖아. 이거 약간 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가는 건 나쁘지 않지. 코트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아이 저기 진우야, 넌 그만해 임마. 에? 이 개놈의 새끼야. 에? 이게 그만하라니까 저 자꾸 저 새끼가 이게. 에? 한 번만 해라. 에? 알겠냐? 에. 코테시 동장. 버터 80. 에. 야, 71번부터 80번 요 라인이 하나도 없네. 근데 71번에 있으면 존나 꼴받겠다. 인정? 버터 아이 동생 말 듣고 1500개 쏴볼게. 30번. 에. 이거는 바보야. 29번이 당첨인데 30번에 있을 확률? 없다고 봐야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어? 100개 중에 랜덤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 행운이 이렇게 붙는다고? 안 되는 거지. 코트야. 그만을 했는데 솔깃하네. 버터. 40일 미안해. 41. 에. 한 3분의 1은 된 듯? 맞지? 많이 채워진 것 같은데. 버터 71. 에. 거의 절반 한 것 같은데 이게. 어. 버터 60. 65 비읍. 에. 아 답답하다. 계속 나도 좀 뭔가. 야 한 판에 다섯 개로 갈까 그냥? 그러면은 형 만개 만개소면 식대. 아 만개소면 식대 해야 되는 거야? 네. 아하, 그럼 나의 가치가 좀 만 개의 가치가 되겠구만. 만 개에서 24시간 방송해야 돼요. 그렇구만. 아, 그건 좀 해봐지. 오케이, 1번. 에! 괜히 내가 미안해지네. 이런 거 괜히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에이. 아니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왜 미안해? 괜히 미안하잖아. 만약에 저기 2만 개 쏜 다음에 24시간 하라고 하면 라이브 없었으면 호구형인데 이형 미안해질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랄프가 겁나게 공부를 단기간에 했나봐. 어. 아니 이거 지금 이것도 해자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어떤 역캠은 한 번에 막 한 번 뽑을 때 300개씩 막 드냐? 어이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 진짜? 미안해하지 마라 46. 아니 인지도나 유명한 건 내가 더 훨씬 더 인방에서 유명하고 인지도가 더 있는데 왜 나는 내 몸값이 비싼 한 판에 만 원이야? 비싼 만큼 확률이 높겠죠. 아 그래? 비타이구님. 그러니까 번호대로 받는 역행도 있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6번. 아 넌 남자잖아. 그것도 맞다. 어. 어제 역캠 한 명 이걸로 별풍선 20만 개 받았다. 11. 야무지네. 11. 에. 이제 뭔가 좀 나올 때 됐는데 더럽게 안 나오네. 아 참. 나 화면 가려놓으면 뭔가 답답할 것 같아서 랄프가 잠깐만 앉아있어. 담배 필 동안. 코트야. 민트 14마생. 됐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이거든요. 막 근데 너무 붙어 있거나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100개 중에 랜덤으로 3개인데 붙을 수가 없지. 너 뽑기의 법칙을 모르니? 붙어 있으면 정확한데요. 붙어 있으면 내가 24시간 방송 서비스. 아,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요. 제발. 제발. 아, 진짜야. 아, 제발 도박사기 때문에. 제발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세로로 붙었건 가로로 붙었건 그런 확률은 없어.
없다는 게 막 확, 형 확률이 나는 그 단어의 정의를 모르십니까? 예? 그럴 리 없어. 경우의 수 모르십니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낮은 확률로. 아 절대. 왜 매주 로또가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로또 예? 하는 새끼들이 그 로또 그거 저기 운영하는 새끼들이 사기쳐서 그런 거야. 예? 나 그래서 태어나서 로또 한 번 해본 적 없어. 그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문제가 있겠죠 물론. 주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매주 나오는 것도 매주 나오는 건데 이제 아니고 202개 간다는 게. 19, 28. 떠보자. 에. 19, 28 깠고요. 신우 형님이. 라이크 형이 두 개 골라줘 안 되면 라이크 형 고소할게요. 네? 두 개 제가 고르라고요? 죄송해요. 이 새끼 시풍손이네. 아니 형이에서 어째 안 나와요. 내가 하면 나와. 왜냐면 저거 99번에 있거든. 와 99 99 100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다 봐라. 엥엥 안 나왔죠. 505 65, 66, 67, 68, 70. 오케이. 66부터 야, 65. 이거 나올 것 같다. 이거 나올 것 같다. 아, 무조건 나온다. 65부터 몇이었죠? 65부터 70까지 오케이. 아니 이거 씨발 뭐 능력 콘텐츠야 뭐야. 아니 확률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지금. 와, 여기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이거 심상치 않아. 어, 벌써 만개 채우겠는데요? 그니까 이거 아싸리 시청자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 뭐라도 주는 이게 더 나아. 이게 등가교환. 방금 왔는데 이거 뭐야 뽑기? 아 코수님 그 번호 고르시면 돼요. 예. 어 이게 그거야 등가교환의 법칙이야. 주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다. 어. 예. 번호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예, 요 중에 여기 노란 색깔 번호 중에 고르시면 돼요. 채팅 뭐 뽑아드릴게요. 27. 경쟁력이 좀 있으려면은 약간 방살 같은 경우도 좀 뭔가 제대로 찍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 코트야. 아니 진짜 난 어떻게 뽑았지? 미친. 그러니까 한 방에 뽑았잖아 너가 29번으로. 코트야. 이너맨과 조개 사기단. 코트야. 방셀 예시 좀 보여주세요. 키우 키우. 라이프 바탕화면 좀 주라. 63번이 눈에 아른거려 팽가입합니다. 에. 아. 두 줄 연속 낙이네. 34. 에. 방살 예시 보여드릴게요. 16. 16. 에. 어, 진짜 이제 확률 높아졌다. 거의 한 10분의 1까지 왔다 거의. 노 필터 가능? 노 필터야? 나 저거 필터 넣은 거 아닌데? 못 멈추겠다. 지옥 미우 코트 형이 두 개 골라줘. 33번이야 31번 갈게. 31. 어? 겹쳤다. 미리 해버렸어. OTC님 다른 거 골라주세요. 오히려 좋아. OTC는 오히려 좋아. 내가 31번 골라버렸기 때문에. OTC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 90? 네. 에. 45. 45. 45. 에.
아니 다들 뽑기에 미쳐있네. 자연스럽게 하자. 뽑기판 열어놓으면 너무 다들 뽑기에만 집중하고 있네. 39개 나왔는데. 어? 84, 35, 59, 95. 뭐라고 랄표? 84, 35, 59. 87. OTC님 거? 87. 코트야. 14 추천 히읗 히읗. 들어가요. 84. 눌러요. 96. 정리 좀 하고 가자. 아니 84 눌러요. 84. 네. 3. 15. 59. 95. 87. 96. 오! 96. 누구야? 코순이님이요. 코순이 몇 개 안 쌌는데 돼버리네. 숟가락 엉키죠 이게 바로. 코순이님 고르세요. 방셀 5월 시그춤. 예. 네. 시그춤 여기 이제 나오고. 아니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위에 거.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다섯 개 모아도 되고. 예. 네. 그럼 96 안 눌렀어요? 96 안 눌렀었나? 아니 96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당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86은 왜 누른 거예요? 어? 96을 눌러야 했는데 왜 86을 눌렀어요? 이건 형이 형 무덤 판 거예요. 그래도 줘야 돼요. 근데 코순이 한 표. 아이 되게 미안하네. 미안한 게 아니죠. 형이 바보인 거죠. 아니 그럼 전에 86번 쏠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잖아. 줄게. 내 잘못이야. 내가 처음 해가지고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냐. 코순이 당첨 주고. 랄프 형이 한 번만 더 뽑아줘. 이번에도 못 뽑으면 뽀또 부탁해요. 아, 이건 어려운데요, 확률이. 랄프야, 오한마 가져와라. 53번 한번 눌러주세요. 53번. 뽀또. 신은 개똥손이네. 코순이님은 뭐 뽑기권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다가 뭐 몇 개 모아가지고 원하는 걸로 해도 되고. 54. 54. 29분의 1입니다. 야, 이 시스템 도입하니까 진짜 야무지다. 근데 이제 뽑기를 안 하면 안 싸줄 것 같아. 뭔가 양날의 검 같아. 뭔가 너무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이 있네. 없지 않아 있네. 내가 오픈바일 수도 있고. 코트야. 형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시라고요. 아이 그만 오세요. 예? 아 내 오리를 굽는데 거의 뭐 한 시간이 걸리네. 개예반데. 이 집 맛있는 집 맞아? 속도에 비례합니다 맛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아마 한 20분 남기고 도착할 거야. 13. 13. 비타이그님. 51, 9, 37, 48, 57 거의 4000개째다. 옆에 얘기 좀 해줘. 일단 코순이님 거 13번 눌렀나요? 눌렀고요. 눌렀어. 51번. 이거 다음 판 눌러야지 이거는. 당첨됐어요. 한 장 가지고 계시고. 네. 판갈합니다. 네. 판갈 할게요. 판갈. 네. 네 개 따로 골라주세요. 저 번호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번호 불러주신 거? 아 저 번호 그대로 가면 된다고? 네. 판갈아봐요 한번. 판갈? 네. 네. 다시 판갈. 9, 37. 9. 37. 37. 48.
57. 에. 예. 네. 아, 성기 하나 뽑으셨네.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게 되네. 꼭 100, 또 꼭 이거 100개를 다 채울 그건 없네. 이거 하면서 10개 안으로 3개 다 뽑아버린 사람도 있으려나? 혹시? 그 로또 확률이죠. 그니까. 예. 그 사람은 모든 운을 여기다 다 써버렸네. 예. 33분의 1을 3번 당첨되는 거니까. 오리국방이라는 곳이 되게 유명한 곳인가 보네. 아시는 분들이 많나 보다. 호세아랑 비슷하더라고요, 생긴. 호세아도 모르겠어, 나는. 호세아도 유명한 오리집. 그러니까 그 오리 자체가 약간 훈제해가지고 그 향만 입혀갖고 햄처럼 가공해갖고 나오는 가공식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구나. 햄에다 밥 먹는 듯한 느낌 아니야? 약간 슬라이스 햄 같은 거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햄 먹는 것 같아갖고 오리는 굳이 오리 훈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식대 하면은 저희가 청라로 가는. 아니요, 제가 가야죠. 예. 너무 그건 건방진 거 아니에요? 식대가 됐는데 내가 가야지. 사는 곳이 이제 또 막 마라도 이런 데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독도면은 독도까지 가야죠. 예. 먹고 싶은 메뉴 말씀하시고, 예, 한 그래도 두당 한 뭐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 와 진짜? 에? 아니 그래 식대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걸 먹어야지. 두당. 어. 진짜 해자네요. 아니 그럼 야 아니 기왕 먹을 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나도 거기까지 갔는데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어떡하냐. 진짜 해자네. 그럼 그럼. 형이 너무 크시다. 이러니까 코왕 소리 됐죠. 아니 식대 됐는데 나한테 찾아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코트야. 봐봐 한 번에 8천만 9천 사이에서 다 당첨될 텐데 누가 판짓을 만 개 주고 하겠음? 그럴 수도 있겠네. 판짓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5천 개 딱 쏘고 50개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뽑아봐. 그 따다다다 에에에에 띵동 에에 띵동 에에 띵동 와 씨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그 확률에 그 관련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건 판짓을 하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예. 그리고 이걸 장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렇네요. 이게 무슨 장사입니까? 예? 그냥 오직하게 만 개로 가요. 만 개로. 만 개로 가는 게 맞아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어 벌써? 이야 빨리 오네 그래도. 오 23분 만에 배달됐네. 이러면은 배달 배민원을 쓸 필요가 없지. 아 86 8645135330. 86 잠깐만 86.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소리 끝날 때까지 있어. 이거 그냥 소리 끝내버리는 게 어떨까? 만개 처음에 사고 전용 누르고. 아 소리 없앨까요? 어 소리 없애버려. 아주 매치 쳐주시네요, 큰 님이. 저거 보고 가세요.